넘어갑시다. 자, 최근 공채 트렌드는 2년째 변한 게 없어요. 역시 직무 중심입니다. 직무 중심의 인재를 뽑겠다. 특정 직무에 적합한. 이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편적인 인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시대는 그런 인재가 쓸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나는 마케팅만을 위해서 살아왔냐? 그건 아니지. 아까도 물어봤듯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라는 게 뭐 남하고 큰 차이 날 건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역시 이쪽인가?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문계열을 졸업했는데 얘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고. 하나씩 풀어서 얘기할게요. 직무 중심 채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있죠. 쓸데없는 걸 빼기 시작했어요. 직무중심 채용에 평가가 안 되는 삼성에서 상식을 뺀 이유는 간단해요. 삼성전자에서 채용하는 인재 대부분은 이공계입니다. 이공계는 어차피 상식 몰라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뺀 거예요. 현대차에서 역사에서의 뺀 이유도 비슷합니다.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시험이지 평가 안 되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쪽에서 직무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필기 과목에 추가된 건 없는데 면접이에요. 면접 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네요. 인공지능에 적합한 면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공지능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인간이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안 맡겨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이 결정권이 있으면 여러분이 결정하지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계에게 맡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욕이 아닌가 싶네요. 인공지능은 권력욕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권력욕이 있죠. 자, 세 가지 기억하고 갑시다. 올 하반기에도 이건 그대로 가져갑니다. 블라인드 채용 확산이에요. 직무와 무관한 쓸데없는 거는 평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직무적합성을 중시한, 똑같은 얘기예요. 쓸데없는 건 배제하고 필요한 것만 보겠다. 그리고 최근 기업들이 약간씩 변하는 게 있습니다. 공채로 왕창 뽑는 게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슬슬 바꾸기 시작해서요. 수시 채용으로 갑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인데 왠지 아세요? 공채면 시즌이 정해져 있죠. 그럼 바짝 일하고 쉴 때가 있는데 수시 채용을 해버리면 쉴 수가 없어. 1년 내내 일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수시 채용 반대입니다. 내가 반대한다고 그렇게 될 리는 없죠. 기업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채 시즌만 바라보지 말고 수시도 함께 고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다시 원점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다 해놓고 나서도 토익은 몇 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묻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작년 하반기 대기업 합격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나온 평균은 학점은 3.5예요. 근데 여러분 졸업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재수강 못해요. 졸업했으면. 졸업했는데 더 이상 어떡해. 신경 꺼요. 졸업했는데 뭐 어떡해. 다행인 건 얘가 그리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학점이 3.5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학성적에게 733점밖에 안 되네. 상반기 비해선 더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학성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러면 이런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던데 토익은 900이 넘어야 된다던데. 누구? 누가 그래요? 출처를 대봐요. 출처가 불분명한데 믿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감 때문이죠. 믿지 마세요. 확실한 근거 없으면요. 그거는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불안하면 교회를 가든지 절을 가세요. 토익에 목숨 걸지 말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익숙한 게 토익 시험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토익 공부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토익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내가 몇 점을 맞추겠다. 그러면 몇 점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지 무조건 점수를 높이겠다가 돼버리면 떨어지면 또 토익 탓을 해요.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토익 때문이라고 혼자 결론 내려버립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누가 그러던데. 토익 스피킹으로 대체된 거 아니냐.
6점이 안 돼요. 역시 막연하게는 하지 맙시다. 구체적인 목표를 갖도록 하시고요. 기업이 요구하는 거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많은 합격생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냐. 근데요, 이것도 참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인사 쪽 지원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자격증이 있는데요. HRD 전문가 자격이 있긴 있어요. 민간 자격증입니다. 기업에서 인정을 해주냐? 인정 안 해줘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거야 그렇지.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뽑을 만큼 대단한 자격증은 몇 개 없어요. 그 자격증만 있으면 웬만한 대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추천해드릴까요? 몇 개 있긴 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안 웃네. 농담인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데 미쳤다고 대기업을 가요? 여러분 직접 사무실 차려야지. 실제로 그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격증이 있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무에 맞게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다면은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격증도 나름 의미 있기는 해요. 민간 자격증의 경우에는 따기가 쉬워요. 어떤 자격증이 요구되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졸업할 즈음에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인터넷 검색사 자격증이라는 걸 땄대요. 뭐냐고 물어봤어. 검색하는 거. 야, 이걸 누가 인정해 주겠냐? 인정해 주대요. 실제로 이 친구가 시험을 봤을 때 면접 때 임원이 묻더래요. 임원 면접 때. 자네는 이런 자격증도 있으니 컴퓨터를 잘하겠군. 그렇게 해서 합격했대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인정 안 해주죠. 민간 자격증 중에는 여러분도 모르고 평가하는 사람도 모르지만 있어 보이는 자격증이 있어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자격증. 그 시대에만 먹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변호사 자격이 아니라면 좀 포장이 될 만한 민간 자격증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나는 지방사립대 수도권 소재 대학이면 50%가 이미 넘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란 얘기예요. 꼭 스카이대를 나와야 되고 해외대학교 나올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쪽에 나오면은 유리하지 않냐. 이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애들이 좋은 대학 가죠. 걔들 대학도 가면 놀아요? 가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합격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애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의 착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방에 계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딱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 급하지가 않아요. 서울로 갈수록 조금씩 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만 봐도 그래요. 토익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냐? 서울 쪽에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졸업할 즈음에 아예 900점 맞춰놓고 끝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주변에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천천히 하지 뭐가 돼버리니까 그게 다예요. 그 이외엔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계시더라도 늦을 수 있고요. 지방에 있더라도 빠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선택일 뿐이에요. 겁먹지 맙시다. 계열도 그렇죠. 이공계가 유리하지 않냐. 유리하죠. 그쪽 인재들을 선호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이공계가 아니라는 거. 졸업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개무시합시다. 어차피 졸업했으니까. 다시 학교 갈 건 아니잖아요. 기타 경력 사항에 대해서도 알바도 괜찮아요. 직무와 연관된 알바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알바를 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동계산 했으면 재무회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서 직무 역량을 뽑아야지 여러분이 입사하고 경험 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편의점 알바할 때 후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교육했어요. 그럼 이게 뭐 인사관리 업무 경험이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가할 사람들은 유사한 경험이면 되지 그 경험을 실제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경험을 요구했으면 경력직을 뽑지 신입을 뽑겠습니까? CJ 임원 면접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가 왜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1분 스피치 과제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2020년. 자, 이게 2017년 상반기에 나왔던 과제인데 2017년 상반기에 입사하면 2020년에는 직급이 뭘까요? 뭐긴 뭐야. 그냥 평사원이지. 평사원 따위가 CJ가 매출 100조를 달성하는 2020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맡은 바 열심히 하는 거 끝.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다음 면접 때 2017년 하반기에 바뀐 게 이거예요. 1분 스피치에 인재상 중에서 핵심 가치를 실제 경험과 사례 들어서 자기소개하래요. 1분 자기소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뭘 써야 되나 그 고민이 해결 안 되면 1분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야.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게 인재상 중에서 어떤 걸 제시하면 되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그 얘기하냐면 그쪽은 정해놓은 게 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얘기한 것뿐이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괜찮네. 이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평가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겠죠. 자, 왠지 이유 말씀드릴게요. 직무 경험이 없는 사람 뽑아놨더니 일을 못하더라. 끝! 그리고 잘 모르고 입사했더니 쉽게 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신입사원 한 사람에게는 월급만 돈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교육비라는 게 들어요. 1년 채우지 않고 신입이 나가버리면 기업이 얼마 손해보는지 아세요? 기회비용 계산하면 1억 이상 손해봐요. 그래서 애시당초 나갈 것 같은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을 중시 여겨요. 근데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직무 경험이라는 게 경력직이 아닌 이상은 인턴, 학과 프로젝트 이게 다예요. 나머지가 없어. 실제 직무 경험이 없다니까. 그래봐야 인턴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버무리고 짜내는 거죠. 짜내서 자소서 쓰고 짜내서 면접 때 써먹고. 실제 평가는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부터 실무진을 투입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